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. 또 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.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이로써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최대 10년 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그 기간 동안 성범죄자는 유치원이나 의료기관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.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대학과 학생 상담 지원 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. 여성가족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